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탑클럽 고광현 대표입니다. 1월 30일 월요일 저녁 무료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계신 분, 네, 목소리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MBN 고지로 들어오신 분, 1번. 네,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 네, 목소리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네, 김미혜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월요일 저녁에 무료 방송 좀 오랜만에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뭐 급박한 상황이죠. 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짧게 한 30분 내로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코난테크, 예, 코난테크, 예, 코난테크놀로지죠. 예, 코난테크 오늘도 상한가 같습니다. 초급등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코난테크가 가는 것,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후속주죠.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 되냐? 후속주. 후속주는 AI, 인공지능이죠. 로봇이 미래다. 미래가 내 계좌를 살려준다.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좀 길죠? 코난테크 한번 볼까요? 네, 코난테크 지금 화면에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겁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 무지막지하게, 무지막지하게 가고 있습니다.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이 채 안 됐었죠. 작년 연말에 2만원이 채 안 됐었는데, 쭉쭉쭉쭉, 뭐 순식간에 10만원까지 가버렸습니다. 2만원 했던 종목이, 2만원도 채 안 되는, 18,000원, 예, 2만원 했던 종목이 순식간에 10만원, 오늘 상한가 가면서 10만원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뭔 일이고, 예. 지금 시장이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네. 이것을 단지 어떤 단순한 테마,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너무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세에 타지 않으면은 어때요? 시세에 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소외감 느낀다. 아, 한마디로 손가락 빨게 됩니다.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빨면은 좋습니까? 남들 그냥 돈 벌어 가고 있는데 나만 손가락 빤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 손가락 빨지 않게 그런 종목을 제가 딱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이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은 코난 테크놀로지는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데 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제는 접근 불가 지역이죠. 요거는 예, 코난 테크놀로지는 접근 불가 지역으로 가고 있죠. 예, 지금은 뭐 보유자들의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후속주죠. 우리는 후속주가 뭐 있냐? 결국은 관련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아직 안 오른 종목, 즉 인공지능 또는 챗GPT 이쪽 관련해서 아직 덜 오른 종목, 아직 안 오른 종목,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은 이미 다 시장에 다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지금 시세 분출하고 있는데. 지금 뉴스 기사로 보면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죠. 예, 아이폰. 15년 전에 아이폰.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세상에 강력한 변혁의 바람이 불었던 것처럼 지금 어마무시한 챗GP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챗GPT, 인공지능, AI. 다 같이 묶여서 지금 무지막지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안 가면은 여러분들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손가락 빨지 마세요. 작년에도 여러분들 1년 내내, 2022년도도 작년에 1년 내내 손가락 빨았지 않습니까? 2022년. 뭐 손가락 빤 정도가 아니죠. 예, 손가락.
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그냥 급락을 맞았지 않습니까? 이제 2023년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 바로 미래 섹터입니다. 미래. 뭐 AI, 여기 AI로 되는데 AI 뭐 ChatGPT, 로봇 요쪽에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다른데 요쪽에 관심 안 가지면은 재미없죠. 예. 뭐 오늘도 시장이 어렵게 진행됐습니다만 요쪽 종목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쪽은 흐름이 좋았어요. 당분간은 이쪽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장의 주도주인 로봇과 인공지능 ChatGPT 요쪽에 여러분이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고 손도 담그고 있어야 돼요. 손발 다 담궈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재미없습니다. 잘 모르겠다.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렇게만 해도 지금 최근에 우리 카톡방, 우리 탑클럽의 카톡방이죠. 무료 카톡방입니다. 무료 카톡방에서 무료 추천한 로봇주 좋습니다. 안정적인 모습,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각 한 종목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 좀 괜찮죠? 예,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예. 내일도 무료 카톡방에서 요 관련주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주를 무료 카톡방에서 또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최소한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우리 탑클럽의 특징은 뭐 쫙 꼭대기 올라간 종목 쫓아가서 매매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거, 아직 덜 오른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편안하게 충분히 매수할 수 있게 그런 자리에서 매수 추천 남보다 먼저 선점이죠. 선점에서 매수 추천 드리니까 아마 편안하게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카톡방에서도 소개하고 있으니까 무료 카톡방이 그럼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새는 로봇하고 인공지능 쪽을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지금 대박 탑10 2023년 올해를 강타할 대박 탑10 종목을 바로 무료 카톡방에서 지금 순차로 소개하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겠죠. 놓치면은 뭐 여러분 손해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카톡방의 자리가 그렇게 뭐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231명, 예, 2, 3일, 예, 231명, 1500명 중에서 지금 1269명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 231명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예, 들어오실 분들은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방하고 요 비밀번호를 여러분들 채팅창에 지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쪽 채팅창에도 무료 카톡방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영어로 된 부분이죠. 그 링크하고 또 비밀번호를 남겨드렸고요. 또 네이버 밴드 주식방도 있죠. 탑클럽 네이버 밴드 주식방. 그 링크도 같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은 그 유튜브 실시간 채팅 보이시죠? 아마 화면 하단에 보면은 실시간 채팅이라고 보일 텐데 거기 누르시면은 이제 채팅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카톡 주식방, 그 다음에 무료 밴드 주식방 이렇게 좀 남겨도록 할 테니까 남겨드렸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도 아직 조금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폰에 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유튜브 보고 계시면은 유튜브 하단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글이 있는데 요 제목을 손가락으로 툭 치면은 밑에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한번 펼쳐서 보면은 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에 보면은 무료 카톡 주식방에서 대박 탑10 순차 소개 비번 요 영어로 된 부분 보이시죠? 요 영어로 된 부분을
뭐 클릭하든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클릭하든지 아니면 컴퓨터에서 클릭하든지 하시면은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볼까요? 네, 이렇게 매일경제TV죠. 매일경제TV 엠벤골드 탑클럽 무료 카톡방 5 그래서 참여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기 누르시면 이제 참여 코드, 즉 비밀번호가 필요하죠. 비밀번호는 5789, 네, 5789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5789 그거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면은 네이버 밴드가 있죠. 예, 네이버 밴드 예, 주식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이버 밴드 주식방 한번 눌러 보시면은 예, 네이버 밴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료들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탑클럽은 공부방, 자료방, 공짜방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죠. 공짜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카톡은 소통방, 서로서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리딩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톡방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카톡방 좀 뭐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카톡방은 지금 현재 1270명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실시간 이 카톡방의 특징은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3시 30분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 시간부터 해서 실시간 리딩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관리하는 것 네. 실시간으로 리딩하고 관리해드리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여러분이 또 실시간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혼자 헤매지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30명 말씀드린 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예, 230명 네, 230명 자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예, 코난테크 오늘도 상한가 같습니다. 초급등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갈 수가 있습니까?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한 18,500원. 네. 18,500원에서 지금 10만원까지. 어우, 진짜 이렇게까지 정말 무섭게 예, 가느냐 싶습니다. 예. 그러나 좋습니다. 예. 여러분이 코난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든 뭐 갖고 있으면 좋지만은 갖고 있지 않으신 분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우리 주식 시장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파동 호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동 호응의 법칙. 파동 호응의 법칙. 파동 호응의 법칙. 파동에는 두 가지 파동이 있겠죠. 상승 파동이 있고 하락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강력한 상승의 파동 아니면 강력한 하락의 파동이 나타나면 어떤 대장주가 강력한 상승의 파동이나 강력한 하락의 파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 상승 에너지가 뭐다? 주위에 다른 종목으로 전달된다. 이것이죠. 지금 현재로 상황에서는 하락이 아니고 상승이죠. 코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강력한 AI, 챗GPT의 대장주가 나타나면서 지금 파동 호응의 법칙에서 지금 상승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그냥 올라간다 하면서 이제 쳐다만 보고 그러면은 이제 재미가 없죠. 예, 왜? 내가 먹어야 재밌지. 내가 수익이 나야. 여러분이 수익이 나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이제 재미가 없죠. 이럴 때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곳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요쪽 AI 인공지능 뭐 ChatGPT 이쪽 관련해서 이쪽 관련주 중에서 뭐다 아직 안 오른 종목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이제 찾는 바로 후속주죠 후속주 바로 후속주가 뭐냐 후속주가 뭐냐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속주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후속주 뭐 있겠습니까? 후속주 여러분 생각하는 후속주 뭐가 있어요? 아직 안 오르거나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이쪽 AI 인공지능이라든지 ChatGPT 관련주 중에서 아직 안 오른 거 아직 덜 오른 거 뭐가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거나 대봐요. 아무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 ChatGPT 관련주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대보십시오. 네. 뭐 꼭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으니까. 잘 모르신가요? 셀바스. 네. 뭐 셀바스도 좋죠. 예, 셀바스 좋고.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뭐 셀바스 좋습니다. 셀바스도 이제 나중에 아마 공략을 들어가야 될 건데 아마 다음 주 후반쯤에 이제 힌트를 드리면 아마 셀바스 AI는 네. 요거 큰 힌트 드리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 힌트인데 셀바스 AI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한번 공략을 들어가야 될 종목인데 너무 많은 힌트를 드리네요. 요 정도만 해야 되겠다. 예. 또 너무 많은 또 천기 비밀 천기 누설 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또 여러분 또 저녁 시간에 들어오셨으니까 큰 힌트는 드렸습니다. 큰 힌트는 드렸는데 그 힌트를 이제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 있을 것 같고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카톡방 쪽에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도 좀 한 종목 정도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요새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요거죠, 요거. 네. 원티드랩이라고 하는 종목을 지금 AI 쪽에서는 요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막 그 완전히 AI를 지금 뭐 A급 종목은 아니죠. 지금 현재 움직임이 약간은 더디게 가고 있기 때문에 A급이라고 현재 상황에서 A급은 아닙니다만은 뭐다 아주 신상품 종목이 바로 이제 원티드랩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티드랩. 네. 여러분들 그 종목 중에서 이쪽 랩자들 이거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에 있는 주식 중에서 이 랩자 들어가 있는 종목, 예. 랩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예, 랩자 들어가 있는 종목, 그거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원티드랩, 예, 솔트록스도 좋습니다. 예. 뭐 다 좋죠. 요새 다 급등 나왔습니다. 솔트록스도 그렇고 셀바스도 그렇고 다 급등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부담이 없죠? 그쪽 갖고 계시면은, 솔트룩스도 지금 뭐, 6,000원. 6,000원에서 지금 이제 3만원까지 갔어요, 지금 이것도. 예. 솔트룩스 요거 보면 이제 스상에서 한 8,000원일 때, 예, 막 소개해가지고 뭐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진짜 무지막지하게 500% 갈 줄은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무지막지하게 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자리에서 솔트룩스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다가 이제 한마디로 쌍코피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다가 물론 지금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 이러진 않습니다만은 쌍코피 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좀 일단은 충분한 조정을 보일 때까지 이제 피하는 게 낫죠.
그럼 아직 안 오른 종목, 더 오른 종목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티드 랩 이런 것이 이제 괜찮죠. 예. 뭐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살짝 올랐죠, 살짝. 2021년도에 시장에 나오고 나서 이제 작년도 조정, 올해 1월 되자마자 이제 상승하게 그래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원티드랩이라고 하는 종목도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14,000원, 그다음에 14,100원 요 정도쯤에 무료방에서 사실 이미 좀 소개를 드린 종목인데 요거 조금 더 뭐 신규 추가 매수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워낙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뭐 셀바스 들어가기도 힘들고 뭐 솔트룩스 들어가기도 힘들고 코난 테크놀로지 들어가기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나 그냥 몇백 퍼센트씩 올라간 종목 들어가기 힘들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이거 한번 원티드랩 정도 한번 보면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AI 기반에서 AI를 기반 인공지능 기반으로 채용 플랫폼이죠. 채용 매칭 플랫폼이 이제 원티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 요 원티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원티드 랩이죠. 네.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거기서 무료 카톡 저는 이제 종목 추천을 이제 보통 이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무료 방송 할 때도 종목 추천 하긴 하지만은 여기는 일단 지금 시간 어떻습니까? 지금 6시 51분 넘어가고 휴장이죠, 휴장. 장이 마감될 시간이죠. 실시간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실시간으로. 또 지금 밤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또 미국 시장 급락할 수 있고 아니면 미국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변수가 밤사이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요 9시 아침 9시부터 3시 반 예, 아침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이제 무료 종목은 주로 요 무료 카톡방 예, 무료 카톡방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이제 편리하게 여러분이 아마 대응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또 무료 카톡방에서 잘 내시면은 도움 받으시면은 먹고 튀지 마시고 또 예, 또 유료방도 있거든요. 우리 탑클럽 유료방. 예. 사실 이 탑클럽 유료방이 무지막지합니다. 우리 탑클럽 유료방이 무지막지한 이유가 우리 탑클럽은 두 명이 하고 있죠. 고광현 바로 접니다. 그 다음에 고광석 대표 예. 전국구 에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구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고광석 대표 네. 엄청난 주식 교육을 그것도 매일매일 장이 열리는 날은 매일매일 주식 교육을 뭐 한 최소 2시간 하죠. 최소 2시간. 네,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또 여력이 되시고 그러시면 또 유료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요. 그렇죠. 바이브 컴퍼니도 좋죠. 네. 옛날에 제가 바이브 컴퍼니는 많이 강조했었는데 요새 또 엄청난 또 시세 분출하고 있는 종목이죠. 한번 볼까요? 바이브 컴퍼니.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예, 바이브 컴퍼니도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예, 뭐 2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어느덧 3만 7천 원까지 거의 뭐 100% 가까이 엄청나게 올랐죠, 이거. 예, 엄청나게 올랐는데 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오른 게 아니구나. 길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가야 정상인 여기서 2022년 초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야 정상인데 차트상으로는 날아가야 정상인데 지금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죠. 2022년도 시장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흘러내리고 이제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죠. 바이브 컴퍼니도. 네. 요거는 뭐 정말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금융감독원 요쪽을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는 거니까 그만큼 업계 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요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 하나다. 바이브 컴퍼니. 네.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한 분이 채팅창에 바이브 컴퍼니라고 적어 주셔서 또 저도 또 한마디 또 코멘트를 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막 쫓아가면 안 돼요. 역시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막 올라간다고 쫓아가면은 또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올라간 게 아니면 아직 덜 올라간 거 아니면 올라가다가 조정 보이는 눌림목이라든지 이런 걸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러신 분은 이제 무료 카톡방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우리 탑클럽에서 소개하는 종목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요거 한 번 더 채팅창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하고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5789죠. 5789.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또 못 들으시면은 또 그분 한 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예. 그래서 무료 카톡방하고 무료 네이버 밴드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영어로 된 부분 이 부분을 채팅창 실시간 채팅으로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예. 일단 원티드랩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주 요새 저는 로봇주 쪽으로는 요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우린 BTS 예, 로봇주 중에서는 아직 안 오른 종목으로 지금 계속 밀고 있는데 며칠 동안 지금 계속 밀고 있죠. 예, 우린 BTS 물론 뭐 조금 손실은 아니에요. 뭐 지금 7200원이니까 손실은 아닌데 아직 수익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죠. 예, 빵 한번 터져줘야 되는데 예, 여기가 12,000원대였으니까 한 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요건 이제 건설기계 쪽이라고 했죠. 예, 건설기계라든지 뭐 중장비 쪽 예, 그쪽 부품을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 쪽으로 이제 로봇 쪽 사업을 하고 있죠. 로봇 감속기 신규 사업적으로 로봇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요 부분 우린 BTS가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 요게 아직 지금 시장에 지금 두각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 딱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날아갈 텐데 아 요게 안 날아가네. 요게 우린 BTS가 예, 지금 로봇 사업 하고 있는 거 요게 지금 시장에 좀 쫙쫙 알려져 가지고 너도 나도 막 달려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 왜냐하면 주력 사업은 로봇보다는 이제 건설기계라든지 중장비 쪽에 이제 부품 사업 예, 그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전 로봇 감속기 이쪽이 아직 덜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봇주들도 올라가다 없나 하면 이제 우린 BTS가 딱 눈에 띄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상한가로 바로 날려버리겠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시장에서 네. 지금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챗GPT 관련주들이 지금 이것 급등 나오고 저것 급등 나오고 하니까 아 뭐야 그러면은 아 급등 다음 차자가 뭐지 다음 후속주가 뭐지 이렇게 막 찾기 종목 찾기가 이루어지겠죠. 예 우린 BTS도 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잘 안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안 올라간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볼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뭐 로봇주 중에서 뭐 유일 로보틱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 네, 네, 요것도 이제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좀 조정을 받았죠. 예, 조정을 며칠 동안 좀 받았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이제 요게 좀 올라왔죠. 어제 낮에 했나요? 예, 어제 아무튼 네, 무료 방송했는데 SPC-SEMG 여기 막 어제 설명했던 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5% 올랐죠. 예,
SBC 샘스가 오늘 5.8%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한번 크게 나올 여지가 있는데, 잘좀 째려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SBC 샘스도 오늘 5.8% 올라오긴 했지만은, 로봇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중 하나가 SBC 샘스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봇주도 지금 많아요. 로보로보도 지금 조금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에 있죠. 여러분이 이제 로봇주, 인공지능 이쪽은 뭐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쫙 꼭대기 올라간 사람은 뭐야? 이게 불나방이죠, 불나방. 예. 주가가 쫙 꼭대기 올라갔을 때막 따라가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불나방이 되는 것이죠. 예. 불나방은 뭡니까? 결국은 불 속에서 타서 죽어버리죠. 예. 아직 안 오른, 아직 덜 오른 이런 바닥권. 내지는 뭐더 바닥인 대바닥권.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시는 분 뭐예요? 불나방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불사조가 되는 것이죠, 불사조. 똑같은 선택에 따라서 누구는? 똑같은 섹터, 인공지능, 로봇주, 똑같이 들어가는데 누구는 불나방이 되는 불에 타 죽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누구는 불사조가 돼서 헐헐 날아올리는 시세 분출과 함께 팡팡팡팡 터지는 그런 불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사조가 되실 겁니까? 불나방이 되실 겁니까? 저는 여러분 한분한 분이 불나방이 아니라 불사조가 되기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이 근질근질해서 아마 불나방의 길로 아마 많이 갈 겁니다. 예. 눈에 띄니까, 활활 타오르는 게 눈에 띄니까,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눈에 띄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만은 사실 그 별들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는 그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라 땅 속에 숨어 있는, 땅 속에 돌과 흙무더기에, 돌무더기에 숨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바로 그땅 속, 바닥권에 묻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로봇주, 인공지능 관련주가 팡팡 터지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쫓아가면 다쳐요. 쫓아가면 다치고, 아직 안 오른 종목, 덜 오른 종목이나 아직 안 오른 종목, 아니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 이런 걸 선별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면 제가 채팅창에, 여러분들 채팅창에 지금 무료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하고 비밀번호 5789를 지금 남겨줬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죠. 또 네이버 밴드도 같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이쪽 관련주를 내일, 물론 내일 시장 분위기 봐야 되겠죠. 내일 시장 분위기 보면서 말씀드렸던 바로, 아이고, 여기 글자가 잘안 써지네요. 무료 카톡방. 여러분에게 아까 몇 종목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실시간으로, 무료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로봇이나 요쪽 AI 아니면 뭐 챗GPT, 예, 요쪽 관련주를 내일 실시간으로 무료 카톡방에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예. 요거는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왜? 지금 내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몇 종목 여러분에게 관심 가질 만한 종목, 아까 몇 종목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일 무료 카톡방 실시간으로 들어갈 종목은 또 다르게 또 있을 수가 있죠. 네. 지금 다르게 몇 종목으로 지금 여러분이 잘 모르는 종목, 여러분이 지금 언급하지 않은 종목, 여러분이 언급하지 않은 종목으로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 중인데, 그거는 내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장중 상황 보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질문 있으신 분. 제가 길게는 또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월요일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뭐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질문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요새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뭐 다 아시겠죠? 예, 로봇주 괜찮네. 인공지능 무지막전에. 그러나 뭐다 쫓아가면 당합니다. 아직 안 올라간 것 중에서 아직 더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여러분이 들어갈 종목을 선별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되시면은 또 무료방에서 잘 되시면은 또 우리 탑클럽 VIP 유료방이죠. 유료방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유료방으로 들어오실 분은 이제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개월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개월에 88 플러스 3일 추가. 3개월에 264 플러스 20일 추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혹시 가입 관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가입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은 조금 더 기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면은 1번 눌러 주시겠어요? 네, 가입 문의는 1588-0648. 네. 요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588-0648. 네, 해서, 오늘 월요일 첫날이니까, 요렇게 할까요? 네. 지금 1개월에 3일 추가인데요. 요거 10일 추가. 네. 3개월에 20일 추가인데, 30일 추가. 네, 30일 추가. 네.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세 분만 선착순 세 명, 선착순 세 명에게만 네,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개월 10일 추가, 3개월은 네, 30일 한 달 추가. 가입 문의는 1588-0648 그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인데요. 오늘 지수가 꽤 밀렸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또 가는 종목은 또 무지막지하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섹터 잘 찾아야 돼요.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쫙 꼭대기 올라간 종목 쫓아가다가 또 크게 다칩니다. 아직 안 올라간 거, 아직 더 올라간 거, 충분히 조정받은 종목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예, 편안한 밤 보내시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